오케이. 다음 글은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patience의 반대말 찾아보라 했는데요. patience의 반대말은 뭔가요? 그리고 제가 클래스 카드 쪽지 보낸 거 받았죠? 아니요. 클래스 카드 쪽지 보냈으니까 확인하세요. 말로 하지. 참을성. 참을성. Patience는 참을성이죠, 참을성. 뭐, 지금 뭐, 이딴 식으로 수업합니까? 어?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네? Impatience. Impatience죠. 오케이, 그래서 뭐? Taking care of my brothers needs patience. 뭔 소리예요? 나의 남자 형제들을 돌보는 것은 참을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2번. His job is driving a truck. 뭔 소리예요? 그의 job은 그의 직업은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다. 3번.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difficult. 뭔 소리예요? 두 번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4번. His work is developing new software programs. 뭔 소리예요? 그 직업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5번. Staying in the hotel costs a lot of money. 뭔 소리예요? 호텔에 머무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로 한다. 많은 돈이 든다. 코스트의 뜻이 뭐예요? 비용이 들다. 네, 그래서 Not following his advice was you bring mistakes. 그래서 뭐? 그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은 너의 큰 실수였다. 오케이, 그럼 1번하고 똑같은 동명사는 몇 번이에요? 1번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동명사는 Taking care of my brother's needs patience.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4번. 그래요? 이번에는 헤드폰 마크 있는 거 다 패드에서 듣고 풀었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패드에서 이거 선생님이 알려준 거에서 듣고 푼 거지? 오케이. 아, 이번 아니에요.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니고. 3, 아니 4번 아니고. 4번도 아니고. 오케이, 그럼 1, 3, 5, 6이 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거시, 거시다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뭐예요? 주어 보호하시에 보면서 제가 지금 1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 1번의 동명사 그래서 1, 3, 5, 6은 다 뭐하고 있어요? 주어 역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문법적으로
특히 조심해야 될건 1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주어로 사용된 동명사에 조심해야 될게 뭡니까? 단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2번하고 4번이 공통적인 뭐인데, 2번하고 4번은 어떤 점이 공통적인가요? 것이 것이다 되는 보어로 쓰인다. 보어죠. 2번, 4번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오케이. 그럼 what I like best at 이 뭐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activity 뜻은 뭐든가요? 활동적인. 그럼 active의 뜻은 뭐든가요? 활동적인. 그럼 activity의 뜻은 뭐예요? 난다. 움직임, 털기, 활동.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What I like best is to listening music. What I like best is to listening. 2번. Climbing mountains is a popular activity today. Climbing mountains is a popular activity today. 1번, 2번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노래 듣는 것이다. 뭐 차나 오르는 것은 오늘의 인기 있는 활동이다. 요즘 올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3번. His hobby is playing computer games. 무슨 소리예요? 그의 취미는 컴퓨터 게임하는 것이다. 4번. Hunting buffalo is dangerous. 무슨 소리예요? 버팔로를 사냥하는 것은 위험하다. Buffalo.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복수죠. 버팔로, 복수죠 지금. Hunting buffalo. 버팔로의 복수는 버팔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도 없고 버팔로즈 하지도 않잖아요. Hunting buffalo is dangerous. 딱 보고 버팔로 복수형이 이거구나 아니면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중3쯤인데. 5번. Keeping a diary is a great way to learn how to write clearly. Keeping a diary is a great way to learn how to write clearly. 무슨 소리예요? 다이어리 쓰는 것은 네가 깔끔하게 글 쓰는 것을 배우는 좋은 방법이다. 네, 주부정사 용법. 명장. 네, 여기서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Keeping a diary is a great way to eat. 그렇죠? 이게 명사도 용법이겠어요? 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를 못 태우는 거죠, 그렇죠? 숫자를 전해드릴게요. 주부정사 용법. 주. 그래서 이라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 왜 is keeping a diary a great way?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표적인 way 뒤에 오는 to do 뻔한 거 아니에요? way to do. 뭐뭐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 뭐뭐 하기 위한 어떤 방법 만들고 있잖아. 어떤 방법.
어? 이게 쓰는 것은 어떤 방법이다? To learn how to write clearly. 부정사 용법.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전부 무조건 다 뭐예요? 네. 이거 다른 표현. How you should write clearly. How you should write clearly. How you can write clearly. 네가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글을 쓸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다. 여기 쓰는 것은. 어떤 시 동어리 아니면 어떤 시. 얘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니까 얘는 명사적 용법이고요. 자, 1, 2, 3, 4, 5 중에 하나 틀렸죠? 틀린 거 빨리 찾아보세요. 못 찾았나요? 음악 듣다가 뭐예요? Listening 음악 듣다. 음악 듣다가 뭐라고? Listening to music. 그렇지, 이건 뭔데? 2 뒤에, 이거 뭐 전치사의 2야? 2? 그래서 동명사 목적으로 가진 거야, 이거? 어? 이거 언제 했어? 어? 언제 풀어왔어? 이거는 저번에 풀었어. 줘봐. 밑에 나온 뭐 하냐? 어? 감사합니다. 뭐 충분히 없네. 딴 식으로 공부한단 말이지. 야. 장난치러 왔냐? 어? 봐, 아침에 운동하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해서 워크아웃 같은 말은? Exercise. 그 다음에 여기 벨은 구세 비교법이야? 왜 비교법이야? 왜? 더 좋게 만들고 싶대. Make your life better. 구조는? 내 A 어떤? 그럼 구세 분산은? 어떤? 왜를 분산은? 맞지. 그러니까 구세, 여기에 구조가 make A 어떤이고 make A 어떤은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준다니까 얘는 어떤 시의 비교급이겠죠. 오케이. 아침에 운동하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Working out in the morning is good for your health. 그럼 돈을 들여가는 것은 너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이다. Saving money will make your life better. 나에게는 전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My plan is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둘로 나눈다면 몇 번과 몇 번을 묻고 몇 번이 혼자 남나요? 1, 2번. 왜 1, 2가 묶이나요? 주어로 쓰인 동명사.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at is you? What is good for your health? What is good for my health? Working out in the morning is good for your health.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at will make my life better? What will make my life better? 네가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your plan? What is your plan? 민준, 집에서 말하기 쓰기 복습해라.
오케이. 그래서 3번만 보호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요리하는 것은 그의 취미 중 하나이다. One of his hobby is cooking. 뭐라고? One of his 뭐? 아, one of his hobby is hobby is cooking.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관심사는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해서 interest의 동사로서의 뜻은 관심을 보이다, 관심을 가지다. 그럼 interesting의 뜻은 뭐예요? 관심 있는 Interested의 뜻은 뭐예요? 흥미를 가져. 흥미를. 뭔가 그 관심을 갖게 하는. 이게 몇 번 얘기해야 돼요? 인트러스트 관심을 갖게 하다니까 인트러스트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이고 인트러스티드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니죠. 몇 번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인트러스트의 명사로서의 뜻은 관심 흥미 또 이자 그래서 나의 관심사는 좋은 영화 만드는 것이다. My interest is making a good movie. 오케이. 우리 둘 중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붙이세요. One of his hobbies. One of his hobbies 아니고 뭐? One of his hobbies is cooking. 이거를 주어로 쓰라고 하는 거 같지 않아, 이거? 요리하는 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Cooking is one of his hobbies. Cooking is one of his hobbies. 물론 one of his hobbies is cooking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장문화라는 것은 지금 요리하는 거 동명사를 뭐로 쓰란 말이야 지금 주어로 쓰란 얘기잖아. 어? 그리고 one of his hobby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 one of 뒤에는 복수. 그 다음 목적으로서의 경우 그래서 오토그래피가 뭐든가요? 자서전. 그리고 에세이는? 스피 과정 글. 그 다음에 얘는 풀어서 해야 되겠고 이걸 베티 베티 finished writing her essay. 이 빼고 ing 해야 되겠죠. Betty finished writing her essay. 그것도 해결해 줘. 이건 베티는 그녀의 수필을 쓰는 것을 끝냈다. 네, 그래서 Where she, she avoids answering my question. She avoids answering my question. 또 얘기해줘. 그녀는 나의 질문을 답하는 것을 피했다. 시대는 힘드니까 피한다. 피한다. 한번 He told a joke without laughing. He told a joke without laughing. 뭔 소리야? 그는 웃음기 없 웃지 않고 조크를 말한다? 개그를 말했다. 말했다. 그다음에 4번. Julie quit eating junk food last year. 줄리는 정크푸드를 먹는 것을 작년에 그만뒀다. 3번, 5번. I'm thinking of painting my house blue. 그래서 나는 나의 집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문장의 구조.
전치사 뒤 조명사. 그 말고 paint my house 뭘로 해볼까? Think A. Paint my house. Paint A B. Paint A B. Paint A B 한 뭔 뜻이에요? A를 B로 칠하다. 블루의 뜻은? 파란, 파랗게. 풍선은? 없지. 그러면 블루 하우스는 뭐예요? 파란 집. 블루의 풍선은 뭐예요? 어떤 시. 그러면 paint my house 블루의 구조는 뭐예요? paint A 어떤? paint A 어떤이죠? paint A 어떤? 오형식 구조죠. So my house is will 뭐 어떻게 오면 아마 my house is blue will be blue. Paint A 어떤 이제 paint A 어떤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고 paint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칠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finish, avoid, quit 이 세 녀석이 공통적이죠. 뭐가 공통적이에요? 1, 2, 4의 공통점은 뭡니까? 전치사 없이 그냥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지우는 거예요. Finish, avoid, quit. 여기 qui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Stop. 진짜? 퀴즈 3단 변신 퀵퀵퀵 그럼 여기 S 왜 안 붙어있어? 여기 S 왜 안 붙어있어? 그럼 스탑이겠어 이게? 스탑 되겠죠? Julie stopped eating junk food last year. 정크푸드의 뜻은 뭐예요? 패스트푸드죠. 패스트푸드하고 종이어도 Finish, avoid, quit 말고 또 누가 이런 짓을 하나요? 그 okay, 다음에 without laughing 뭔 뜻이에요? 웃음이 없이 웃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뭔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고 okay, 그래서 he told Jack 그가 농담을 했습니다 without laughing 웃지 않고서 I'm thinking of painting my house blue 나는 나의 집을 파란색으로 색칠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4번, 3번, 5번의 공통점은 전치사가 들어간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사용됐다 오케이 그래서 B 그래서는 도미토리 뭐든가요? 도미토리 기숙사 줄여서 뭐라고도 한다? Dorm 그 다음에 advantages의 같은 말은? benefit 지금 복수하니까 benefit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dvantage, benefit 뜻은? 장점 이득 그래서 문제 rain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오케이, 뭔 소리? 빗방울이 내 머리에 계속 떨어졌다 계속 떨어지고 떨어진다 이 말이죠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그래서 My father gave up smoking. 뭔 소리? 내 아빠는 담배를 끊었다. 3번. Edward is interested in learning Chinese. 뭔 소리? 에드워드는 중국어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4번. I try to avoid making silly mistakes. 뭔 소리? 나는 바보 같은 실수들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5번. What are the advantages of living in a dormitory? 뭔 소리? 기숙사에서 사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어보이드의 초록색 했어. 그러면 똑같이 초록색 형광펜 칠할 부분 다른 부분은 어디에 뭐 또 있나요? Keep. Keep. 또. Gave up. Gave up. 또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래서 초록색은 keep doing, give up doing, avoid doing 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이 오, 그러면 이래 듣고 싶어. What do you try to avoid? 그렇죠. What do you try to avoid? 무엇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래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아, 참, 이건 벌써 묻는 문장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 해보겠어. 그녀는 보고 쓰는 것을 끝냈다. 시제는? 과거. 그러니까 She finished writing her report. She finished writing her report. 그래서 이건?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3번. He dreamed about turning back to Korea. 야, 그 Korea. 그래서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고치세요. Come back. 뭐? I'm turning back. 이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 finish에다가 한번 finish를 한다면 또 취할 때가 있나요? 초록색 문제. 2번 mind. Finish doing, mind doing.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문제는 어디다가 뭐 칠할까요? About his past. 그렇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coming back to Korea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he dream about? What did he dream about? 그래서 빌리는 미스터리 소설 읽는 것을 즐긴대요. Billy enjoys reading mystery novels. 시제는? 현재. 그래서 Billy enjoys reading mystery novel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성공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He is proud of his success. He is proud of his success. Cool. 오케이. Successful. 오케이. Successful의 뜻은 생각 안 나요? 성공한. 그 successful mission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Successful mission. 그렇죠? Kiss happy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Kiss happy를 본 적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데? 행복한 그 그럼 his successful에 뭐 문제가 있나요? 네. Successful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가 형용사죠. 어? 소유격 뒤에 형용사가 옵니까? 그럼 왜 어떻게 오셔야 될까요? successfully. He's happily. Thankfully, you know, I'm proud. 어떻게 될까? He's proud of being successful. 어떻게 고쳐야지 될까? 성공이 뭐예요? 성공. Success. 일단 success. 성공이 뭐예요? 어휘부터 하겠습니다. 성공이 success. 어휘. Success죠. 그 성공하다도 있죠. 성공하다는 뭐예요? The success. 이거라고요? 이건 성공이다잖아요. 성공이다. 혹시 이런 단어 본 적 없나요? Success. 이게 성공하다잖아, 성공하다.
자, success는 성공이고 succeed는 성공하다야. 그러면 여기다가 he is proud of his success 이러면 될 텐데 여기는 문제는 success를 쓰지 말고 successful을 쓰래. 그럼 successful을 어떻게 해야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 이제 proud of his success 이러면 될 건데 굳이 successful을 넣어서 이거를 문법을 만들어.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한 적 있냐? 이거 학교 선생님이 참 좋아한다. 이런 거 소수정 문제 참 많이 내더라 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나요? 성공한을 성공하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뭔데요? 행복한을 행복하다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잖아. 그럼 성공한을 성공하다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Be successful. Be successful 하면 되겠죠. 어? He is proud of be successful 이러면 되겠죠. 안 돼요. He is proud of be successful? Being이야 완전. 당연히 being이 돼야 되겠죠. 응? 그러면서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이거 써야 되는 거 소수형 문제에서 진짜 많이 된다 그랬죠. But he is proud of his success 대신에 he is proud of being successful 해도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어떤 걸 어떻다 만든 다음에 이걸 동명사 처리해주면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얼마든지 집어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동명사의 의미상에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he go there, I like it. 그는 거기에 간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든다는 I like his going there. 나는 그의, 그가 거기에 가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한다 문장이 되었고요. 그러면 she works late, her husband hates it. 그녀가 뭐 한대요? 늦게까지 일한다. Her husband hates it.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싫어한다. 두 문장 합치면 her husband hates her working late. 무슨 소리야?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 여기다 일단 해놓고 얘랑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두 관계 성립합니까? 네. 그러면 이런 짓 하는 게 얘 말고 또 뭐 있죠? Like. 됐습니까? Yeah. 오케이, 계속해서 he invented, he invited us. We are thankful for it. 뭔 소리야? 그는 우리를 초대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한다. 오케이, 여기서 한 문장 합치면 we are thankful for his inviting us. 영국식 발음인가요? S. We are thankful for his inviting us. 뭔 소리야? 우리는 그의 초대에 감사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re thankful 대신에 뭘 써도 될까요? Appreciate. Oh, nice try. 그런데 appreciate를 못 넣습니다. 왜? 그럼 요렇게 하면 appreciate 하면 we appreciate his inviting us 이건 돼. 근데 이거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센터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We thank for We are thankful for 성공하다 succeed 성공적인 successful 성공 success 이 단어는 꼭
알아두세요, 분사와 함께. 그 다음에 the driver drove too fast, I was afraid of it. 뭔 소리예요? 그 운전자는 너무 빠르게 운전했다. 나는 그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I was afraid of the driver's driving too fast. 이렇게 하면 되죠. I was afraid of the driver's driving too fast. 그 운전자의 과속이 두려웠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opened the window. She wouldn't mind it. 뭔 소리예요? 그는 그 창을 열었다. 그녀는 그것이 싫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She wouldn't mind his opening the window. 그녀는 그의 창문 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I flew, a fly flew into the room. Peter stopped it. 파리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피터는 그것을 막았다. 그래서 Peter stopped the flies flying into the room. 피터는 파리 한 마리의 방으로 날아들어옴을 제지했다, 막았다, 멈추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목적격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얘 대신에 힘을 쓸 수도 있다. 여기까지 힘을 쓸 수도 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드 몇 번째 연습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연습이다. 오케이, 그렇죠. 그녀가 그렇게 일찍 일어난 것이 남자들을 놀라게 했다. 놀라게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고요? 행동이 놀라게 하는 겁니까? 행동이 놀라는 겁니까? 놀라게 하는 거. 과거 시제 능동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브드가 뭔 뜻이에요? 15어지 무브드. 운반하다. 중사입니까? 여기에 이게 있는지 동사겠어요? 운반 해주다 해주. 그럼 she was moved 한 뭔 뜻이에요? 운반 해줬다. 이게 막 뭐예요? 아, 감동. 무브드의 뜻이 뭐예요? 감동받다. 동사예요? 받은. 그럼 무브의 뜻은 뭐예요? 무브. 감동받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같은 말은 뭐가 있던가요? touch. 여기에 놓고 싶으면 터치겠어요? She was touched by. She was moved by. 그녀가 뭐뭐에 의해 감동받았다. 그냥 항상 놓을 수 있는 형태로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들은 그가 그녀에게 미소 아 그가 그녀에게 미소 지었던 것을 기억한다. They remembered his smiling at her. 네, remembered 아닌 것 같고요. They remember. They remember his smiling at her. 그래서 나는 네가 집에 돌아온 것을 상상했다. I imagined your coming back home. I imagined your coming back home. 그녀가 그렇게 일찍 일어난 것이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She woke up so early, surprised all her family. Kenya는 그가 그녀의 가방을 위축으로 운반해 준 것을 감동받았다. She was moved by his carrying her bag upstairs. She was moved by his carrying her bag upstairs. 나는 내 여동생이 시험에 통과할 것을 확신한다. I'm sure of my sister. Passing the test.
두 개 틀렸으니까 고칩니다. 3번, 4번. 3번, 보고. 4번. 4번이다. 이렇게 보세요. 이거의 제목이 뭐예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 워킹아? 워킹아? 스펠링 불러줘. W-A-K-I-N-G. She waking up slowly, surprised all her family.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 개 틀렸으니까 붙여주세요. 폰 치우시고요. 소추가 이거 폰이에요. 뭐 빨리 해. Her waking up so early. 이렇게 하면 하나 틀렸네요 이제. 4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4번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They remember smiling at her. I remember you coming back home. Her waking up so early, surprised her family. She was moved by his carrying a bag upstairs. So I'm sure my sister is missing their pet. My 들어갔는데 sister 하면 안 되는 거예요? My 소리값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통과하는 거죠? 시험에. 네, 나의 sister로 묶이잖아. 응? 그냥 궁금해서 묶는 내가 통과,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통과하는 거죠? 어? 아니요. 그럼 누가 통과하는 건데? 네, 여보세요. 이거의 제목이 뭐라고? 의미상의 주.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표현한다고? 성격. 그러면 내 여동생의 가방은 my sister 백이에요? my가 있으니까 my sister's 하지 않고 그냥 my sister bag 이러면 됩니까? 어? 내 여동생의 가방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my sister's bag. 그럼 내 여동생이 시험에 통과하는 건 뭐겠어요? my sister's passing the test. 이거 명사로 만들고 명사 앞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앞에 누군가 그 행동, 그 명사를 소유하려고 그러면 무슨 격이 와야 돼? 소유격. 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내가 그 경기에서 이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He is proud of my winning in the game.
그래서 이건 and admitted that the students ignored the rules. 뭐라고? That the students ignored the rules. 잠깐만 딴 걸 봐볼게. Students ignoring the rules. 아니, admitted the students. Spelling. S-T-U-D-N-T-S, comma S. So, ignoring the rules. 원래는 and admitted that the students ignored the rules on the 문장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두 개 틀렸으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1번, 2번 틀렸어요. 네. 상타다가 뭐예요? 상타다. 프라이즈가 들어가죠. 상타다. 윈 더 프라이즈 아니에요? 윈 더 프라이즈. 윈 더 프라이즈. 응? 게임에서 이기다는 뭐예요? 윈 더 프라이즈. 게임에서 이기다가 뭐냐? 윈 더 게임. 그러네요. My 이게 도대체 왜 있어야 되냐 말이지. Win the game인데. Win in the game이야? Win the game이야. Win은 타동사라고. 자동사가 아니고. Win 뒤에 목적어가 오면 된다고. It follow my winning the game. 그 다음에 여기에 네가 원래 했던 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거의 제목이 뭐죠? 얘기상에서. 이 대신 뭐 하는 대신? 문건 만든. 건 만든 대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영어에서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명사저, 이걸 보면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명사절을 목적으로 가지지 않는 동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no라든지, think 같은 동사였으면 I know that, I think that 써요. 우리 어드멘트는 이렇게 안 씁니다. 명사를 안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that절을 목적으로 가지지 않아요. 뭐 이런 거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왜요? 이렇게 that절을 목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가질 수 있으려나? 잠깐만요. 영어적인 부분이라서. 그럼 admit가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카널에다가 예문 검색을 하면 됩니다. 목적으로 가지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은이가 했던 것도 답이 될 수가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nd admitted that the students ignored the rules. Rules은 아닌 것 같고, 내용상. 더 의미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목이 뭐니까? 의미상의 주어니까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이 답은 아니겠죠. 이 답이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중1 때 했던 S로 끝나는 명사의 소유격을 모르고 있어요. 뭐? S로 끝나는 명사의 소유격은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모를 수도 있죠. 지금 알면 되죠. 자, 불규칙한 복수형 있죠. 예를 들어서 남성형 구두 이런 표현. 남성형 구조를 굳이 왜 하냐. man의 복수형이 man이죠. 그러면 여기는 s를 점 찍고 s까지 씁니다. man's shoes 이렇게. 이게 남성형 구조인데 이게 복수형의 소유격은 점 찍고 s까지 씁니다. 근데 어떤 복수명사, 지금 있는 것은 student 이런 것을 복수명사는 그냥 apostrophe만 찍고 s를 꼭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 넌 s로 끝났는데 점 찍고 apostrophe 쓴 거 본 적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명사와 현재분사의 비교.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할 기초질문 위에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써라. 그래서 일단 뭔 소리 하는지 얘기하고 동명사면 동명사, 현재분사면 현재분사 얘기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We both are new washing machines. 우리는 설거지 기계를 샀다. 새로운 설거지 기계를 샀다. 워싱머신 설거지 기계군요. 설거지 기계는 DC 와셔라고 합니다. 워싱 머신은 세탁기입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탁기를 샀다. 네, 그래서 동명사. 왜? 세탁기가 쓰는 거 아닙니까? 조식 머신 for washing. 머신 for washing이니까. 그래서 We are washing our clothes. 우리는 우리의 옷을 세탁한다. 세탁, 우리 그렇게 해석하게 됐나? 세탁한다. 그렇게. 쓰는 중이다. 세탁하는 중이다 해야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시에 washing은? 현재분사.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이 앞에 비동사 와서 어떤 다 만들고 있죠. 씻는 중이니 씻는 중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He is in the dancing room. 그는 춤추기 위한 방에 있다. 그래서 뭐? 동명사. 그 다음 He knows the dancing girl. 그는 춤추는 소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뭐? 현대분사. 동명사죠. 마찬가지의 명사들은 동명사들. 현대분사란 말 참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Getting up early is a really good habit.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다. 네, 그래서 뭐 동명사. 동명사. 계속해서 2번 Cycling in the morning makes you feel fresh. 아침에 자전거 타는 것은 너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케이, 이건 문장의 구조. Make a run. 오케이. Make a 어떤 이제 feel fresh가? feel의 뜻이 뭐고 품사가 뭔데? 동사. 그럼 이 구조가 make a 어떤 일입니까 이게? Make a make a do죠. make a do. 그럼 이 make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그래? 사동사. 사역 동사라고 하죠. 그 말은 여기에 to 넣으면 안 되고 feeling으로 쓸 수 없다. 어? 없다. 없다는 얘기죠. 얘가 지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 make a do라고 해야죠. make a 어떤이 아니고요. 물론 여기에 없이 makes you fresh 해도 뜻은 똑같은 뜻이지만 구조는 make a do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명사고요.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My grandfather went for a walk with a walking stick. Working이 아니고 walking stick. Walking stick. 애리 소리 안 납니다. Walking stick. 오케이, 여기서 뭔 소리? 나의 할아버지는 산책하기 위해 걷기 위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걸어다니는 막대기가 아니죠. 이 역할 하는 게 아니고 a stick for walking. 보행용 막대기니까 지팡이라고 하면 되겠죠. 동명 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빛나는 별들을 보세요. Look at the shining star. 이제 또 shining star. 네, 끓고 있는 물을 조심하세요. Be careful of the boiling water. Be careful of the boiling water. 네, 그 다음에 하루에 사과 하나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 Eating an apple a day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an apple a day is good for your health. 네, 이건 하나 틀렸죠? One apple. Eating one apple. 오케이. 이렇게 하면 하나 틀렸죠? 뭐 once나 once나 그게 뭐고요? 소수형 문제에서 이렇게 틀리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shining인데요. shining에 초록색을 칠했다면 또 초록색 칠할 게 있나요? 2번. 2번에 누구? Boiling. Boiling. 그럼 3번에 eating은? 동명사. 이건 동명사죠. 둘은 현재 분사. 어떤 별, 빛나는 별. 어떤 물, 끓는 물. 어떤 사과, 먹고 있는 사과가 아니죠. 사과 먹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말고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끓고 있는 물을 왕이 넣는 사람 맞겠죠. 그니까, 진짜 미친놈이고요. 어떤 사람 중에는, 아, 끓인 물이 세균도 없고, 그러니까 물고기들한테 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물을 막 끓인 다음에 식혀서, 왕이 넣는 사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왜 안 되죠? 그러면, 거기 물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이런 게 없어요? 산소가 없죠. 네. 왜 산소가 없죠, 끓인 물 속에? 산소. 증발해서? 산소가 증발하기 때문이다. 혹시 옛날에 과학시가 이런 거 배웠나요? 기체의 용해도라고. 아, 뜨거운 물에는 용해도가 적어요. 안 녹죠. 녹을 수가 없죠. 산소가 다 빠져나가죠. 산소는 뭐 이산화탄소도 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항이나 식물에게 끓인 물 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영작하면 넣지 마라. Don't put what? Boiled water. 뭐라고? Boiled water. 그렇죠. 여기는 boiling이 아니고 boiled를 써야 되는데 왜 boiled를 써야 되죠? 자,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내가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무슨 뜻도 있다? 완료. 그러니까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은 뭐적이기도 하고 완료적이기도 하고 수동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완료적이에요. 끓이는 행동이 끝난 물.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일 때는 무슨 leaves야? Falling leaves. Falling leaves죠. 떨어지고 있는 중일 때. 얘가 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건 falling leaves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Falling leaves. 지금 falling을 모르고 있죠. Fallen leaves라고 해요. 세 번째에서. 떨어지는 것이 끝난 나뭇잎이기 때문에. 완료적인 거죠. 이거 수동태가 아닙니다. 수동 입장밖에 없는 시가 아니고 얘는 완료 어떤 시입니다. 뭐 어쨌든 그냥 그녀의 취미는 케이크 굽는 것이다 라는 걸 담당해요.
Her hobby is baking cakes. Hobby is it? What more? Baking cakes. Baking. 케이크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케이크 아니 그렇죠 어쩔 수 없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her hobby is baking cake. 그다음 샌드라는 지금 소설 쓰고 있는 누구야? Sandra is writing a novel now. 라이팅 너무나 그래서 얘는 동명사고 여기에 있는 라이팅은 현재 분사다라는 거 비교.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16.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래요. 고르고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I decided to take him to the concert. 뭔 소리? 나는 그를 콘서트에 데려가는 것을 결정했다. 네, 갑자기 근데 마스크 왜 했어요? 추워서? 아니요. 여기 계속해서? Have you considered buying a new computer? 뭔 소리? 너는 새로운 컴퓨터를 사는 것을 고려해 본 적 있니? 오케이,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오케이, 그리고 3번 Jane hopes to become an actress. 뭔 소리? 제인은 여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 호프가 아니, 뭐 희망한다. 오케이, 4번 The police seemed to avoid looking into the accident. 해줘야지. 아, 그 경찰은 사고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여기 어디 있어? 인투 디 액시던트. Look into the accident인데? 보는 것? 사고 현장을 들여다보길 조사하기를 피하는 듯 보였다. Look into 하는 것을 피하는 듯 보였다. 이건 좀 이따가 그거 해야 되겠죠? 뭐 할지는 알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Jane denied hunting the deer. 오케이, 그래서 아니, Joy는 사슴을 사냥하는 것을 싫어 부정했다. 그게 뭔 소린데? 부인했다? 그게 뭔 소린데? 안 했다고 한 그게 뭔 소린데? 사슴 사냥 안 했다고 조이는 사슴을 사냥해놓고는 안 했다고 발뺌했다. 그게 부인하다라고. 누가? 나 안 했어요! 라고 부인했다. 보통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진짜 안 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받아놓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고 부인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의심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개념어니까 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She promised to go to the theater with me. 뭔 소리? 그녀는 나와 극장에 가는 것을 약속했다. 오케이, 그래서 decide to do죠. decide to do, hope to do, 그 다음에 promise to do, 그 다음에 consider doing, 이거 따라 안 바뀌었네. consider doing, 그 다음에 avoid doing, 그 다음에 deny doing, 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4번 The police seem to avoid looking into the accident. 같은 표현은? It seemed that the police avoids looking into the accident. 어딘가 틀렸으니까 avoid. Okay. 어딘가 틀렸으니까 avoided.
모른다는 얘기도 지금 이렇게까지 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 avoid 과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말이. 지금 여기에 seem to 뒤에 seem to have avoided가 아니고 seemed to have avoided가 아니고 seemed to avoid면 얘는 단순 부정사고 얘하고 같은 시제라야 된다니까. 그럼 얘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를 하면 된다고요. 그 더 폴리스는 집합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합니다. 경찰 둘. 경찰관 한 명은 폴리스 오피스라고 했겠죠. 유전수배 가지고 다니면 돼요, 이제? 네, 저기 있어요. 있어요? 오늘 학교에 뭔가를 하는데 시간이 있어서 못했어. 에코 프렌들리는 뭔 뜻이고? 아, 환경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이코노믹스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뭔 뜻이에요? 기업. 조사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진짜. 어? 경제학. 경제학. S가 붙어도 물리학은 뭐예요? 물리학. 피직스죠. S 붙어도 단수 취급하는 학문 명칭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care for는 뭔 뜻이야? 별로다. Care about은? 신경쓰다. 신경쓰다 상관하다. 이에 대한 얘기. Ringing it. Ringing the phone. 자, 잘 했는데요. 그럼 it은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을 신경 쓰지 않은 거야? 그 전화기가 울리는 것이죠. 그 전화기가 울리는 것. 잘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더 the phone's ringing 하면 되겠네. No one cared about the phone's ringing. The phone's를 보고 뭐라 그래요? 소유격. 그게 답니까? 물론 당연히 소유격이죠. 이거 뭔데? 동명사.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렇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고. 오케이. 7번에 조사할 건 좀 더 보고. 그래서 he gave up studying economics. 뭔 소리? 그는 경제학 배우는 것을 그만 포기했다. 이건. My father promised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뭔 소리? 나의 아빠는 이번 주에 소풍 가는 것을 약속했다. 이번 주 말. 한번. Sally is packed to pass the test tomorrow. Sally는 내일 시험 통과하는 것을 기대한다. 계속 쭉 가세요. Do you mind taking care of my kittens? 너는 내 아기 고양이들을 돌보는 것이 싫겠니?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기. The phone kept ringing, but no one cared about it. 그 전화가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기 때문에 about the phone ringing. 뭐라고 해서? Why did you decide to become a pilot? Pilot. Pilot. 무슨 뭔 소리? 너는 왜 경찰관이 아니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을 결심했니? 그래서. Jason quit drinking to lose weight. Jason은 살 빼는 것을 그만뒀다.
그럼 tools ways 명령부 아니 부사죠. 그 해석을 해주세요. 제이슨은 철 빼기 위해서 마시는 것을 그만뒀다. 네, 보통 술 마시는 것이라고 하죠. 음주를 술 끊었다. 제이슨은 술 끊었습니다. tools ways 하기 위하여 살 빼기 위하여. 그러면 이거 다른 표현 가능한 거 뭐가 있어요? 그럼 좀 있다고. 왜 몇 번째 해석이야? 두 번째. 그럼 바꿔쓸 수 있는 건 뭐야?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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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에 In order. So as.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거 So that he could lose weight. 주어동사 배운 적 있죠. 이건 이 so that이 붙어 있을 때하고 so that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을 때하고 다르다면서 얘기했죠. 네. 이렇게 이제 so that은 원인 결과인데 so 어느 거? 아 밑에 so that. 이거는 원인과 결과인데 이거는 이 so that은 부사관계법의 so that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so that he could lose weight 하기 위하여 so that 대주이기 때문에 문장을 끌고 다녀야 되고 문장을 끌고 다니니까 주어 동사가 필요해서 so that he could lose weight 대로 표현할 수가 있다. Jason quit drinking so that he could lose weight. 그가 살을 뺄 수 있게 하려고 술을 끊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rank. Frank agreed to ride our bicycles in the park. 2번. The children enjoyed watching the parade. No? Parade? Parade. Parade. 그래서 언제 파니스가 안 되는 건가? 파니스 해야 되겠네요. We expect to sell more books next year. 예, 그래서 뭐가 좀 이 문제 중에서 뭐 이상한 거 하나 안 보여요? 프랭크 agreed to ride our bicycles in the park. The children enjoyed watching the parade. We expect to sell more books next year. 뭐 문제 오류 하나 안 보여요. 문제 오류 안 보여요. 정오표라고 하죠, 정오표. 아, expect. 그렇습니까? 당연히 expect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2단계 어딨냐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는 항상 요리하는 것을 피하신다. My father always avoid cooking. My father always avoid avoids cooking. 그래서 나는 오늘 외출하고 싶다. I want to go outside today. I want to go outside 가 필요없고 go out. 네. 자 이거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뭐 해석더라 feel like 가 있죠 feel like
근데 feel like로 바꿨으면 뒷부분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like가 뭐라서? 어떤 시? 원치사죠. 어떤 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to고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I feel like going out today로 똑같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want는 또 뭐하고 똑같죠? Would I would like. Like는 to do, doing 모두 좋아하니까 would like일 때는 I would like to go out today 되고 I would like going out today 그러니까 되겠죠? 끄덕끄덕 하면 안 되죠. Would like는 뭐다라고 얘기했습니까? Would like는 그냥 want다라고 얘기했어. Would like는 want에 want. Would like의 like는 like하고는 다릅니다. 그 때문에 would like를 써도 I would like to go out today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둘 다 가지고 있는 사투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기에 have를 쓸 수 없는 이유, have를 써야 되는 이유. 어찌 내린다? 그러니까. rain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비 내리다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물론 rain이 raining으로 형태를 꾸며 바꿨지만 heavily가 하는 이유는 여기에 비 내리다, 어찌 비 내리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시 와야 되니까 어떤 시는 안 된다는 거죠. It began raining heavily는 당연히 it began to rain heavily라고 똑같죠. 뭔 뜻이에요? 심한 비가 많이 내리. 진동으로 하든지 뭐 좀 하면 안 될까요?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심하게 비가 내리는 것을 시작했다. 그리고 Tony loves walking at the hotel은 Tony loves to work at the hotel. 호텔에서 일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맞은 형태로 쓰고 무슨 얘기인지 얘기 좀 되겠죠? Helen? Helen, remember to submit the report by Friday. 네, 뭔 소리예요? 헬라는 금요일까지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기억한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헬란. Helen remembered going camping in college. 헬라는 대학에서 캠핑을 갔던 것을 기억했다. 네, 그래서 submit 같은 말은? Submit hand. Hand in 무슨 뜻인데? 제출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college하고 in the college의 차이점은? In college는 그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그 in the college는 그냥 대학 안에 있는. 그래서 어떤 물체 안에 있는 이고요. 이거는 어떤 개념 속에 있는 대학 시절에 대학에 있는데 뭐 하려고 대학에 있는 시기에 공부하려고 대학에 있던 시기에 대학 재학 중 그래서. 아 go school이랑 go to school이랑 그건 go to a school하고 go to school의 차이죠. 아, go to the school과 go to school의 차이죠. 아 그러니까 자러 가면 뭐라 그래 자러 가면 go to sleep go to bed 그러죠. go to the bed가 아니고 그 차이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수업 중에가 뭐예요? 수업 중에 in class. In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he often forgets to wash his hands before dinner. 오케이. 그는 식사 전에 그의 손 씻는 것을 까먹었다. 해야 할 것을 까먹었다. 계속이 조금씩 이상해요. 자주 까먹는다. 저녁 식사 전에 손 씻어야 하는 것을 자주 까먹는다. 그에 대한 팩트. 그럼 He forgets bringing his friends to the party yesterday. 그는 그의 친구를 어제 파티에 데려온 것을 까먹었다. 그 발음도 조금씩 이상해요. Bringing이 어딨나? Bringing. Bringing.
친구를 파티장에 데리고 갔었는데, 어? 내가 데리고 갔었나? 치매 걸렸다. 여기서 She felt tired and stopped to take a rest. 얼굴이 그녀는 피곤함을 느꼈고 그래서 쉬기 위해 멈췄다. 네, 그래서 She stopped driving and got out of the car. 그거 아닌 것 같은데. Got out of the car. 그녀는 운전하는 건 멈췄고 그리고 차에서 내렸다.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퀴즈로 바꿨을 수 있는 건? 이 두 번째. 오케이. She quit driving. 그만뒀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바르게 해석하기. Jim forgot to visit his grandparents. 짐은 그의 할아버지를 방문해야 할 것을 까먹었다. 짐프가 visiting his grandparents는 방문했던 사실을 깜빡했다. I tried to turn on the computer는 나는 컴퓨터를 끄려고 노력했다. I tried turning on the computer는 시험삼아 컴퓨터를 꺼봤다. 켜본 것 같고요. 아, 네. 켜는 것 같고 켜놓고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컴퓨터 게임 하던 것을 멈췄다. I stopped playing the computer game. Now, 나는 가스밸브를 잠궈야 할 것을 기억한다. I remember to lock the gas valve. Close the. 아, 나도 말고 close. Close the. 뭐 잠옷이 뭐 잠옷이 달려있나? 네. 다음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투부정사의 관용적 표현으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에서 외워야 할 수거 뭐 on doing 하자마자 upon doing, be busy doing, cannot help doing, cannot but do, look forward to doing. We were doing, 뭐만 같이, no use doing.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There is no use doing. 뭐 해봤자 필요 없다. There is no doing은 뭐뭐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Keep A from doing. A가 못하게 막다. Be used to doing은 설명 많이 했습니다. 이거 처음 문제. Be used to doing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설명이고, 그 세 가지 설명에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잘 알아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2학기 때 시험 범위에요. Be used to doing 하고, used to do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다 나와요? 예.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네요. 그래서 Sally. Sally is looking forward to watching from you. 계속해서 It is no use hearing the fact. 계속해서 The movie The Monster is worth denying. My mother is used to preparing dinner every night. 오케이. 그래서 세 개 틀렸죠? 되게 잘하는 줄 아나 봐요. 하나도 안 해오고 개떡같이 풀어놓고. 안
hearing from you. Sally is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No. It is no use denying the fact. The movie, The Monster, is worth watching. 그래서 내 문장 해석. 젤리는 너로 인해 듣는 것을 기대한다. 그 다음에 2번은 그 팩트를 부정해도 소용없다. 어. 그 영화 몬스터는 볼 가치가 있다. 어. 나의 엄마는 저녁 준비 매일 밤마다 저녁 준비하는데 익숙하다. 오케이. Hero from New는 옛날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 패턴 영화 할 때 했어. 너의 소식을 듣다. 그럼 Sally is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하고 뭐 드시겠어요? Sally는 너의 소식을 듣는 것을 기대한다. 기대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to hear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바꾸면 to hear로서도 똑같은 Sally, more to hear from you 해서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Expect. 오, 좋고요. 그거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 Sally can't wait to hear from you도 가능하다. Can't wait to do. 그러니까 expect 아주 좋고요. 능력 있어요. 실력 있습니다. Sally expects to hear from you. Sally is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It no use denying the fact는 어디 가서 들을 만한 말이야? 청문회? 그래서 청문회 같은 곳에서 됐습니까? deny 해봤자 no use가 아무 소용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은 표현은 it's worthless denying the fact 똑같습니다. It's worthless denying the fact. It's no use denying the fact. The movie, The Monster is worth watching. 그래서 그 영화, 이게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래요? 동격. 그렇죠. 그 영화, 몬스터는 볼 가치가 있다. My mother is used to preparing dinner every night. 뭔 소리예요? 엄마는 매일 저녁 때 저녁 식사하는데 익숙하시다. 고요. 자, 이걸 바꿔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하는 지금은 안 하는데 하고 하셨다는 My mom 비교입니다. 비교 문장. My mother used to prepare dinner.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는 every night을 못 넣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뭐기 때문에 fact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기다가 뭐 그 당시에라는 얘기하고 those nights 그 당시 밤마다 used to do는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아이는 일요일마다 쇼핑 간다. 시제는 현재. 오케이, 그래서 The girl goes shopping on Sundays. Goes shopping 맞죠? 네. Goes shopping 아니죠? 오케이, 벤은 지금 요리하느라 바쁘다. Ben is busy cooking now.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할 주어는 뭐다? He is doing. He is cooking now.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soon. Look forward to working. Look forward to 두 번이나 나오고 있지 지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He is doing, go doing, look forward to doing.
그 다음에 feel like가 무슨 뜻이었더라? 굳이 봐야 돼요. 원투하고 같다 그러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feel like visiting this K next week.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예요? 우리는 Mr. K를 다음 주에 보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 원한다. 방문하고 싶다. 그 다음에 On hearing about the camping program, I wanted to join. 네, camping program에 대해 듣자마자 나는 참여하고 싶었다. 네, on 대신 쓸 수 있는 거? Upon.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똑같은 표현. 지금은 군입니다. 지금은 군대 절로서 똑같은 표현은 뭐라고 했더라? As soon as I heard it. 그렇지. As soon as I heard about the camping program, I wanted to join. 됐습니까? 그렇지. 이거 필기하는 줄 알았더니 숫자가 없네. 그렇지. 오케이. 그녀는 그 영화를 보는 동안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 can't help crying during the movie. Crying in the movie. 자, 2번. 나는 지금 침대에 자고 싶다. I feel like sleeping on the bed now. 그래서 하나 틀렸으니까 붙여주세요. 잠깐만, 그건 니꺼 아닌데. 아, 채점했는 건가? 아, 잠깐만. 다 말았네. 나 이거 없었다로 봤어. 미안. 그러니까 없었다였으면 couldn't have to cry. 다 말았네. 잘했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 하시고요. 자. 조사해야 될 것들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변호사가 뭐고, 그 다음에 검사가 뭐고, 그 다음 판사가 영어로 뭔지, 그 다음에 hard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호프의 뜻이, 여기 호프의 품사가 뭔지. 것이 나는 되게 좋습니다. 재밌는 것이 공감이 됩니다. 제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되게 좋습니다. 여기 투두 뭐한 놈인지 제니스 페이브릿 띵 투두이지 나는 로스와 난 모두를 낭비하는 것이다. 고 온 홀리데이 올웨이즈 Having not my camera with me is my mistake. My favorite activity in winter is to make questions.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